이 정권의 조작, 은폐 본능은 최근에도 유감없이 드러났습니다. 통계 조작해서 일자리 착취 유발합니다. 대통령 딸 부부 의혹 철저히 숨기고 심지어 의혹을 제기하면 보복까지 가합니다. 지난달 15일 북한 동력선 삼척항 무단 입항 사건, 우리 경제 실패의 실상이 드러난 충격적 사건입니다. 게다가 권력에 의한 조직적 은폐 축소 정황마저도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 발표 역시 예상했던 대로 청와대 각본 연출의 퍼포먼스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믿지 못할 셀프 면죄부 조사에 불과합니다. 정의용 안보실장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 등 안보라인은 즉각 경질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교과서 조작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기술하고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기술하는 편향성은 변론으로 하고서라도 집필 과정은 더더욱 충격적입니다. 집필자를 배제하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도장을 훔치는 문서 조작까지 사주했습니다. 이는 학자의 양심을 훔친 것입니다. 이 정권에서 다른 교과서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정교과서 집필, 출판, 인쇄제도 전반에 걸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가로 현재 배포된 해당 교과서를 전량수거해서 전부 폐기해야 합니다.